안녕하세요. 루트웨이 포토그래퍼 지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24년 들어서 사서 쓰고 있는 것들 중에 좀 가성비 좋은 것들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차려놨습니다. 10만원 언더? 사실 10만원 이상이라 해도 이거 하나예요. 케이지. 이거 이외에 잘 쓰고 있는 것들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독스 스피드라이트 마운트인데 이게 2세대 제품이에요. 1세대 제품은 요 조인트가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좀 미세 조절이 안 됐다면 얘는 이제 부드럽게 잘 되고 펠트도 버튼 순환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 잘 되고요. 아마 이게 AD300까지는 이 모델 써야 될 거예요. 다 보헨스 마운트 호환시켜주기에 좋은 건데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은 울란지 슈퍼 클램프. 이거는 뭐 주로 액션캠 거치할 때 자전거에도 달고 아니면 스탠드에도 달고 해가고 있거든요. 자유롭게 암 각도 조절 가능한 점, 그리고 전부 다 스틸 재질로 돼가지고 튼튼한 점, 아주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한 단점이 요 T자 레버. 얘가 끝까지 돌리고 힘을 빡 주면은 한 헛돌거든요. 그래서 한번 빼가지고 안에 순간조작제 한번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순간조작제 흔적이에요. 다음 요거 다이소 케이블이거든요. 60W에 USB 3.1 Gen 2 충전 넉넉하게 되고 데이터 전송도 빨라가지고 한 번씩 막 C타입 케이블 두고 왔을 때 요긴하게 다이소 가가지고 사오는 케이블 5,000원짜리고 얼마 전에 윤호 감독님도 이거 C타입 케이블 빼먹고 와가지고 저한테 한번 SOS 쳐셨는데 다이소 가가지고 구해왔습니다. 그 다음 개퍼 테이프. 저는 사실 제가 알던 개퍼 테이프는 이렇게 큰 게 아니었는데 쿠팡에서 아무 생각 없이 55m짜리를 샀더니 이따만한 게 왔어요. 까만색 종이 테이프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는데 걔는 정말 안 붙는 재질도 많고 얘는 뭐 청테이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보여주고 주로 케이블 정리할 때 사람들 많은 데서 케이블 정리 안 해놓으면 지나가다 발로 차고 막 조명 쓰러지고 케이블 뽑히고 막 그런 난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걸로 해주면은 촬영 시작부터 끝까지 신경 쓰지 않고 지낼 수 있어요. 또 끈끈이도 안 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좀 짧은 거 사셔도 될 것 같아요. 50m짜리는 너무 무거워요. 그 다음 요거 제 가방 열어봤을 때도 있었던 거일 텐데 하이다 ND 플러스 CPL 필터고요. 색 틀어짐이 뭐 그렇게 저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ND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대낮에 밝은 조리개를 써도 오히려 이게 ND가 차고 넘치더라. 그리고 CPL까지 함께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가에서 물속을 좀 선명하게 담아야 될 일이 꽤 있는데 그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다시는 스트랩을 안 쓰게 된 계기. 스파이더 홀스터인데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허리춤에 차고 얘는 카메라에 달리는 거예요. 네, 한번 달아볼게요. 저는 이거 밴딩 팬츠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벨트 할 수 있는 청바지 같은 데 해야 가장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짤깍 끼우면 끝. 아, 이거 진짜 편해요. 이거 좀 익숙해지면은 이거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짝. 이게 가격은 75,000원? 9만원? 아마 여기 유동 감독님 띄워줄 거예요. 치킨 종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배트맥스 니콘 충전기. 본품이 이게 다예요. 여기 케이블까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보조 배터리 하나 있으면은 어디서든 카메라 충전이 가능하고. 혹시 KC 인증도 있나요? 미국 인증 와 있습니다. 정품들이 너무 비싸고 같이 주는 거 특히 그냥 같이 딸려오는 거 그건 못 써먹겠어. 이거를 2년 이상 썼나? 그러면서 전혀 배터리 열화도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이소 파우치. 시에라 컵 파우치인가 막 그렇거든요. 시에라 컵이 그거예요. 캠핑 갔을 때 이제 그 알루미늄이나 스텐 티타늄으로 된 이런 국그릇 같은 컵 있잖아요. 그거 담으라고 나온 것 같은데 안에 좀 타포린 재질이라 가지고 얼추 생활 방수도 되는 것 같고 이런 케이블류 아니면은 자파 문구류 이런 거 담아놓기 너무 좋아요. 밝은 색으로 사시면 그냥 매직으로 여기 뭐 들었는지 써버리면 되니까 좋아요. 그 다음은 보조 배터리. 클레버 다키온의 20,000mAh 144W짜리 출력이 좋아가지고 맥북도 꽂아놓으면 바로 고속 충전이 되더라고요. 할인해서 제가 6만원 초반대 이렇게 샀는데 잊을만 하면 할인하니까 평소에 사지 마시고 할인할 때 사세요. 지금 보니까 좀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가격이. 그리고 얘는 이런 끈 달린 파우치를 같이 주기 때문에 어디 스탠드에 걸어놓기 참 좋거든요. 이렇게 딕 걸어놓으면 돼서 위에다가 뭐 포터블 라이트를 달아놓든가 여기에 노트북 이렇게 해놨던가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트래팔지. 얘는 생각보다 비싸요. 한 쿠팡에서 6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 한 롤에 대신에 롤이 엄청 길어요. 이거 좀
좀 많이 쓴 거예요 이게. 트레이싱지랑 또 다릅니다. 트래팔지 약간 기름 종이 같은 느낌이고 트래팔지 진짜 종이 느낌. B2가 하는 그 느낌이라든가 차용에서 주름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다르고 얘가 물에 좀 더 강할 거예요. 소프트박스 대용으로 아주 잘 써먹고 있고요. 작은 제품 사용할 때 엄청 좋아요. 얘를 이렇게 쭉 밀어놓고 조명 거리에 따라서 또 광원의 크기도 간략하게나마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써먹을 만하고요. 단점이라면은 얘를 위한 스탠드가 또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또 이거 얘는 제가 7,000원인가 8,000원 주고 샀는데 얘도 또 많이 쓴 거예요. 이것도 쿠팡에서 한 7, 8,000원 하는 거고 그냥 부직포 롤입니다. 부직포 롤 바닥에 깔 때도 좋고 검정 종이랑 다르게 얘는 빛 반사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졌으면 완전 새까만 배경으로 제품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얘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었었던 A 스탠드 V-Ray 라이트 스탠드 280S 조인트라든지 이런 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A 스탠드 좀 한 4만원대, 5만원대에 비해서 훨씬 튼튼해요. 장난으로 C 스탠드 밟고 올라서듯이 얘도 중간에 서봤는데 버티더라고요. 정말 추천하는 템. 얘는 6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케이지랑 탑핸들인데요. 포터가 뭐하러 케이지랑 탑핸들을 샀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영상이 찍고 싶어서 샀고요. 든든하더라고요. 끼고 있으니까. 케이블 클램프 같은 거 좀 더 튼튼한 거 거치할 수 있는 점 하고 또 사진 찍을 때도 뭐 이것저것 갈 때 많거든요. 패더 촬영이라든가 아니면은 한 번씩 조명과 동조기를 달린다든가 뭐 그럴 때도 좋고 무게가 증가했지만 그만큼 안정성도 높아져서 평소에 좀 이렇게 들고 다닐 때도 많아요. 지금까지 제가 잘 쓰고 있는 가성비 템들 소개해드렸는데 자 이런 가성비 넘치는 제품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고무 차륵 말고 다이소의 점토? 그거 추천해 주신 분 있어서 한번 써봤는데 뭐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루트A 포토그래퍼 재윤이었습니다.